야, 이재명이 된다 하면서 아주 으스대면서 유 본부장님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 한번 아주 상세하게 우리 밀콩TV 시청자 여러분한테 소개 한번 시켜주시죠. 네, 뭐 제가 감방에 있을 때라서 예, 제가 뭐 기억하고 싶지는 별로 않은데 사실 이제 검찰에서 불렀을 때도 처음에는 이제 좀 아는 거 별로 없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크게 뭐 이렇게 기억나는 것도 없다. 왜 그러냐면 증인 나가기가 부담이 돼요.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뭐냐면 어차피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은 저쪽에서는 이제 그 부인할 거고. 예, 그 부인하면은 증인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또그 재판 제가 증인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몇번 했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언카운터블. 제가 직업이 증인인 줄 유동규 본부장님이 아니고 증인 유동규. 알았어요. 예, 그 예. 직업이 하나 생긴 게 직업 증인인 줄 알고. 왜냐면 가면은 이제 76,200원 주니까 집이 76,200원. 좀 가까워서 그렇지. 예, 좀 멀리서 오면 좀 많이 줍니다. 그래도 76,2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거 가지고 와갖고 우체국 가가지고 찾은 아니요, 바로 그거 앞에 쓰는 거?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76,200원을 붙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사람한테 맨날 주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요즘 뭐 다들 사실은 뭐 배달 사고 문제 때문에 그냥 탁탁 계좌로 쏴주지 현금 받는 기분도 쏠쏠하긴 해요. 아니 근데 뭐 아니 현금을 받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 기름값하고요. 여비, 여비. 예, 그 뭐 저기가 이제 화성에서 보니까 그래도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는 게 그러니까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아유, 하루 종일 진짜 막노동해도 그것보다는 몇배 벌죠. 예, 이게 뭐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증언으로 인해서 또 그렇죠. 예, 벌을 받고 안 받을 수 있는 어떤 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예, 마음이 사실. 사실 부담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또 거짓말로 어쨌든 부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변호사는 이리치고 돌려치고 어떻게든 예, 해서 빠져나가 탄핵하려고 하고. 탄핵하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예,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인간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는 소행들은 너무 괘씸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리고 이게 참 제가 이렇게 멸콩팀이 나오면은 이런 이야기를 제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도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못해요. 맞아요. 맞아, 맞아. 우리 동영상 가져가서 쓰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죠. 이렇게 판을 깔아드려야 돼요, 예, 우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이제 제 방송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아주 그,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시점에서 네.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응원하시는 말씀에서 네. 좀 슈퍼챗 릴레이 한번 쏴주신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유 본부장님께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쏴주세요! 수고하십시오. 쏴주세요! 예, 네, 한번 쏴주세요. 제가 그 화요일 날에 남자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오케이. 아, 그날 있었던 얘기 한번 A부터 Z까지 쫙 한번 훑어주시죠. 제가 이제 검찰에 갔을 때, 검찰에 이제 갔을 때,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제일 먼저, 그 2021년 10월 1일 날 제가 구속됩니다. 맞아요. 예. 뭐 휴대폰 바깥으로 먼저 던지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라서 던졌는데 예. 그게 증거인멸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간 시도도 안 했는데 내가 도망갈 거를 어떻게 예측하고 체포영장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미 검찰하고 계획 그전 그저 문재인 검찰팀하고 계획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왜냐하면 있죠. 제가 그 10월 1일 날 10월 1일 이제 체포되기 전에 뭐냐면 이제 검찰하고 아침 10시에 내가 검찰청 들어가게 됐거든요. 10시. 아침 9시에 체포영장이 체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10시까지 안 오면 체포를 해야지. 근데 10시까지 안 됐는데 내가 이제 중앙대병원에 하도 김용이 가라 그래갖고 중앙대병원을 갔어요. 거기에서 아침 9시에 나오다가 검찰청 가려고 아침 9시에 나오다가 체포된 거예요. 아이고, 검찰청 가려고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도주 우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매일 갔는데.
나는 가려고 네.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검찰서 가려고 나왔는데 김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간다고 입원해 줍니까? 아, 아니면 어느 병원에 이야기가 됐으니까 어느 병원에 가라 그러든가. 뭐 그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병원 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도주 우려. 요거를 갖다가 사전에 계획한 게 아닌가. 아. 근데 그때 나오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뭐 한 적이 없었어요. 없어요. 오. 그럼 내가 그 저기 10시까지 간다고 그래가지고 예, 예. 10시까지 가려고 9시 반에 우리 변호사를 만나서 예, 예. 같이 들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이제 그 법원 앞에 모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왜냐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거주지가 어디였냐면 용인이었기 때문에 용인. 아침에 나오면 또 많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침에 택시 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갖고 전날 법원 앞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청 앞에서 잤는데 자다가 이제 밤중에 이제 뭐 배탈라고 아니 뭐 저기 쓰레기라도 먹어라 산 타고 도망가라고 산 타고 예, 예.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 산 타고 도망가라는데 열흘 동안 산 타고 무슨 제가 무슨 저기 무장공비도 아니고 아 무장공비도 아니고 열흘 동안 어떻게 가 있어요 제가 예? 야 아니 진짜 나쁜 놈들이네 내가 양복 입고 있었는데 가려고 네. 양복 입고 있었는데 거기다 구두 신고 있었는데 그렇죠 등산복도 아니고 예전에 무장공비에 가리려면요 산에서 구두 신고 나오는 남자 맞아요 흙에 묻은 남자 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죠 매뉴얼, 예, 예. 예 그런 거 있었죠 예. 이게 딱 무장공비야 예? 그래가지고 차림이 그렇잖아요 산 속에서 양복으로 헤매는 남자 생각해보세요 이거 완전히 무슨 그거지 예 예 아. 그런 내가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체포됐는데, 예. 이후에 이제 김만배가 하고 남욱이 체포돼서, 예. 아니 이제 구속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음흠. 그래서 남욱하고 이제 그리고 구속돼서 왔는데, 남욱이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지?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처음엔, 그때 이제 삼자 대면하고 하는데도, 그쵸, 예.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내가 그걸 남욱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반박할, 거기는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예. 그 자리에서는. 그렇죠. 뭐 나한테 네. 불리한 것도 아니고. 아니, 불리하게. 불리한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제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이러면서 미쳤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욱한테까지도, 유동규로 몰고 가야 된다. 이재명 나오면 안 된다. 이미 서로 메고 짜고 해놨거든. 예. 네. 이재명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 유동규로 몰고 가야 된다. 이렇게 남들한테 다 해놓고, 김만배가 안에서는 있잖아요. 네. 이제 구속되고 왔잖아요. 예. 그러면 구속돼가지고 안에 있으면은 걔가 다 독방 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원수를 만나도 반가워요. 예. 아는 얼굴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김만배가 자꾸 뭔가 이야기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김만배가 그 전에부터 원래 분리해서 수용하지 않나요? 다 분리해서 수용하고 예. 이제 뭐냐면 재판이 갔다 보니까 아, 재판 재판이 같은데 못 원래 다 떨어뜨려 놔요. 그렇죠. 원래 다 떨어뜨려 놓고 근데 이제 재판정 올라가면은 예. 대기실에 그렇죠. 한 10분 정도 앉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같은 법정에서 예. 앉아 있으니까 좀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잠깐 뭐 이렇게 살살살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딱 잡혔네. 예. 살살살살 이야기하고 예. 그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올라가고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는 또 이제 그 또 이제 분리를 해놓는데 예, 예. 이 유리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트지가 좀 찢어진 데가 있어. 예. 그 시트진 찢어진 틈으로 있잖아. 나한테 하트를 막 보내고 그래요. 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동규야, 너는 영원한 내 동생이야. 뭐 이래요. 네. 그 나는 아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이제 김만배가 평소에 그 소통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이야기도 했고 변호사 통해서 그 캠프하고 통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있다. 이재명 캠프하고. 예, 이재명 캠프하고, 이재명 캠프하고 소통하고 있다. 대선 당시였으니까. 예. 그리고 내 변호사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상황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김만배가 이거는 확실히 소통하는 거잖아. 예? 그렇죠. 어떻게 저게 알겠어요. 진짜.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이제 그런 내용들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아 이게 소통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재명 되면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를 이제 나와서 알게 나중에 해서 알겠다. 안에서는 계속 뭐 하트 보내고 했지만 속으로는 뒷담화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위기를 몰랐어. 아. 제가 다 갖췄는데 눈치가 없어요. 예. 그게 그 우리 유본부장님의 매력이란 겁니다. 그 믿으면 그냥 확 믿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믿으면 확 믿고 그냥 우리 형님들이 그러진 않았겠지. 내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아, 그걸 왜 버리라고 그랬지? 그리고 왜 그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계속했는데 설마 그렇게 짠 거는 내가 상상도 못했지. 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게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앙님 사건이 언제 터졌냐면은 3월 6일 날 터진 거예요. 그렇죠. 제 생일이에요. 예. 우리가 믿지도 않아. 3월 6일 날 터졌는데 네. 제가 이제 검찰이 그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길래 예. 제가 우리가 그 선거 바로 직전에 예. 아마 출정했을 거다. 아. 그러니까 출정이란 것은 구치소에서 검찰이다 법원에 나가는 거를 출정이라고 합니다. 예, 출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예, 전문용어입니다. 전문용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 드린 예, 겁니다. 감방 전문용어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우울하시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그다음에 아 삶이 왜 이렇게 나는 재미없지? 이런 분들 감방 한번 갔다 오세요. 예, 감방 한번 갔다 오시면은 삶이 너무 재밌어. 나와서 짜장면 하나 먹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예,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감방 한번 갔다 오십시오. 예, 그러면 삶이 정말 바깥에서 공기 마시고 숨 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예, 이걸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삶이 힘드십니까? 예. 멸콩 TV 복용하십시오. 삶이 즐거워집니다. 속이 뻥 뚫립니다. 계속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왜 기억하냐면은 네. 이제 일단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김만배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가갖고 나가갖고 이제 수갑을 풀어요. 세 명 다. 그렇죠. 수갑을 딱 푸는데 거기서부터 야 봤지? 봤냐? 봤어? 이러는 거예요. 아 교도관 몰래. 아니 이게 수갑을 풀면서 아 수갑 풀면서 야 맞냐 맞냐 옆에 그 교도관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우리도 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남욱이도 약간 방신 느낌이고 아... 우리는 무슨 말을 아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렇게 있는 있으면서 이제 법 이게 대기실에서 네. 있다가 재판 정 나갈 땐 풀어주니까 수갑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예 수갑을 서로 이렇게 풀면서 예예 예. 그거 봤냐 봤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봤다는 건가 나는 뭘 봤다는 건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감옥에는 9시면 TV 꺼져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이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도 주면요. 저는 진짜 감옥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없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완전 단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없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그다음 월요일날이었어요. 월요일날에 재판이 오는 건데 그렇죠. 월요일날 재판이 아침 일찍 온단 말이에요. 예. 8시 반에 나오는데 야. TV가 아침에 9시부터 틀어주는데 예, 예. 8시 반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정보를 하냐고. 예. 아무것 근데 자기가 이제 그동안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예. 형이 누구냐? 어? 그래가지고 형이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깜빵에 지금 있지만 이재명이 이번 그 우리 시장님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된다.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예. 되면은 우리 나간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맥락으로 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예, 예.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보도가 언제 나가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예, 예. 김만배도 그 보도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우리도 못 보는데 그 보도를 자기는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냐 말이죠. 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았나요? 아침에 그 보도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 통지가 돼서 미리 다 기획이 됐다는 거네. 됐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방송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지. 김만배 씨가 어떻게 알아? 김만배도 모르는 건데 예. 봤냐? 봤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도 당연히 못 봤고, 그럼 우리는 무슨 말 하나 했어요. 근데, 사실 좀 자신감이 차면서 아주 이제 뿌듯하듯이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제 다 됐다. 우린 이제 나간다. 이런 확신을 찬 얘기인 거네. 뭐, 우리는, 나는 빼고, 네. 나는 거기 이제 완전히 썩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몰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나는 완전히. 그분이 유동기라고 뭐라고 한 게 김만배잖아요. 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땅땅땅땅 아주 세게 박아가지고 네. 이제. 이거를 부활도 못하게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제일 먼저 부활한 게 유동규야. 예. 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네 이게. 네. 그 아무튼 제일 세게 막아놨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잖아.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앉았잖아요. 앉았는데
응? 야, 형이 누구냐? 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형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어, 우리 이재명이 이길 거야. 이재명이 이겨. 대통령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봤냐? 야, 이재명이 이겨. 그러니까 이제 수갑을, 내가 이제 뭐, 행동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수갑을 풀어요. 예. 풀면서 봤냐? 봤냐? 뭐 이러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우리는 뭔 이야기지? 그러는데 했는데, 이제 이재명이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좀 이런 차원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엔 모르니까. 아니, 전, 우리는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왜 기억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이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측근인데, 이재명은 나는, 우리는 이제 뭐냐면, 나는, 김만배는 어쨌든, 여러 가지를 도와줬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를 도와줬지만, 어쨌든, 좀, 우리, 나보다는 측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 도원거리 결의 하면 이렇게 곡, 세, 사, 네. 그 두 명, 세 명인데, 여기는 외부에 있던 사람인데. 그러면 내변 나라서를 통해갖고, 네. 캠프의 소식을 알려보고, 뭐, 나한테,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정보가 없는데, 이 사람은 뭔가 정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네, 기분이 껄쩍지근했겠네요. 예, 껄쩍지근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뭐 거기다 대꾸하거나 뭐 하거나 좀 창피하잖아요. 난 모르는데 형 뭐예요? 그렇죠. 웃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냅뒀어요. 냅두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나니까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뭐 이렇게 보도되고 했겠죠. 나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때도 이제 다음 법정에 갔을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거는 나는 신앙님이라는 사람을 아예 모르니까. 그렇죠. 신앙님을 아는 사람 전 국민한테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게 그걸 뭐 신앙님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 뉴스에 내가 봤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이게 뭐 김만배가 뭐 해가지고 연결된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저기 뉴스타파 어떻게 보도돼가지고 막 이렇게 일파만파 됐잖아요. 만파 됐는데 저는 뭐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그래갖고 어, 저건 터져갖고 어, 네. 좀 이게 좀 오본데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어... 아 이게 좀 뭔가가 오본데 저거. 근데 저렇게 되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 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퍼즐을 척척척척 맞춰. 아니요 나와서는 다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신앙님 터지고 이러면서 예. 그때 상황을 다 이제 아 이런 거지.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꾸몄구나. 아 그때 이거 뭐였구나. 그때 예. 감옥에서 그랬던 게 김만배 그때 그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하고 갑자기 다 보면서 뒤통수가 번쩍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봤더니만 예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김만배가 이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아, 나와서 이해가 됐다니까요. 그때 이제 출정해서 이게 예. 수갑 풀고 할 때 봤냐? 아니야? 응.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돼. 라고 했던 그 맥락이 예. 딱 그날. 되게 의기양양했단 말이죠. 예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음번에 금요일 날 또 재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찰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다니까 그때 아마 출정이 있었을 거라고. 예. 그런 내가 그 당시에 기억이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검찰도 또 보니까, 어, 진짜 출정이 있었네요.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금요일 재판인데 일요일 날 터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분명히 제가 법정에 갔으니까 갔으니까 예, 재판에 그래가지고 갔으니까 이게 그 날짜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로밖에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나와갖고 이제는 알게 된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그래서 그 남욱이가 금요일 날 재판 때 이제 다시 또 만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남욱이가 이렇게 좀 표정이 그 있어요. 이렇게 아까 빼면서 형 맞지? 형 그거지? 이러는 거야. 어. 형이 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얘는 뭐가 알고 있고 여기도 알고 있고 형이 뭔가 한 건 있는데 그게 형이 했다는 게 뭐지? 이게 나는 몰랐던 거예요. 아 그럼 이제는 사실 유본부장님의 증언이 이제 나왔으니까 남욱이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하겠죠. 왜냐면 남욱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남욱은 어느 정도 김만배랑 그 당시에 예. 긴히 소통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남욱을 완전히 말아놨더라고요. 왜냐면 이재명이 되면은 너 이재명 만약에 되면 너 가만 안 둔다. 예, 예. 협박까지 해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너 해야
우리가 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로 올 때는 몰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빠져나가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배임은 못 건드린다. 이재명이 되는데 어떻게 배임을 건드리냐. 예? 이재명의 시작 사업인데. 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은 대선 직전에 깜빵에 있으면서도, 김만배가 자기가 히든 카드로서 계속 뭐 2021년 9월 달에 인터뷰를 해놓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전국의 흐름을 보다가 결국 막판에 대선 3일 전에 딱 남겨두고 이걸 뉴스타파한테 딱 터뜨리고 네. 그리고 그거 할 때 앞뒤 쏙 가운데 빼버리고 이렇게 탁 연결시켜가지고 네. 말도 안 되게 이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마타도를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이게 2012년에 조사가 있고요, 2015년에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조사는 무슨 조사냐면 부산저축은행 그렇죠, 대출 비리. 그러니까 대출 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회장 있죠. 예, 예. 회장 측근 비리. 회장 측근 비리로 이게 수사가 된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회장 주변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조우영이가 그때 왜 갔느냐 하면은 조우영이가 회장의 처남이에요. 맞아요.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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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 누나, 조우영 누나가 그 회장하고 결혼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